되게 없죠? 어떻게 딱 붙여 놨잖아요. 오, 벽돌인 줄 알았는데. 식당 벽면 빈틈없이 붙어 있는 건. 와, 이거 다 전복껍질 맞네요. 전복등 해산물 전문 식당이라는데. 안에도요. 여기다 다 온통 전복껍데기 붙여놨잖아요. 아, 그러네 진짜. 야, 이거 예쁘네요. 식당 안까지도 온통 꽉꽉. 와, 저거 다 붙인 저희가 거예요?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저희 남편이랑 이렇게 쭉 붙여온 거거든요. 야, 이거를 전부 다? 네. 자개 농가 버려지는 전복껍데기의 빛나는 부활. 아. 어림잡아 6만여 개의 전복이 사용됐다는데. 아이고. 이만하면 TV에 나올 만한 집인가 고민하던 그때. 아유, 내가 이것만 가지고 부를 줄 알았어. 이거 보세요. 이거 안 보여요. 이거 뭐야? 앙증맞은 장식품 추가요. 응? 그야말로 개성 만점. 본 적 없던 공예품의 등장. 캔인데요? 그나저나 이거 캔 맞죠? 아, 보시면 아시잖아요. 캔 다 구겨가지고 다 재활용 작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진 깡통을 재활용해 만든 장작품이라는데. 어, 캔. 아, 캔. 캔을 뿌려서 스포츠 명장면을 순간 포착. 야, 그리고 이거 기대네. 아, 여기에 정말 중요한 거 많다. 여기 보면 정말. 이번엔 리듬에 몸을 맡겼다. 음악가로 변신한 깡통 군단. 모두 캔이 눈코 입이 다 있죠. 이제. 전통 악기 해금까지 동서양의 악기 섭렵. 이야. 이 깡통도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 아니에요. 이거는 제 작품이 아니고요. 저희 동생하고 저희 제부 일수방. 아, 바로 이분.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타키모토 시니아입니다. 일본 분이세요? 일본 분이세요? 네, 일본 사람이에요. 아. 직접 만드는 거는 네. 저희 예쁜 신랑이 하고요. 저 옆에서 이제 어시스턴트. 아. 일본에서와 일서방이라 불리는 이분. 재치 만점 깡통 공예가라는데. 검은 거 뜯는 콜라겐. 겐가 6번 ありますので, 소리오 충실히 再現してみました. 깡통의 소품을 더해 살린 사실적인 묘사. 야, 저 캔이 저렇게 표정이 사나요? 무게 캔을 붙여 흥겨운 상황도 연출. 버려지는 깡통은 모두 모여라. 웅장한 참치캔큼 한자리에 모인 깡통 국악단 풍악을 울려라. 아주 흥이 넘치는 가족이구만. 흥이라면 이거 빠질 수 없지. 세상, 머리를 들고 있어요. 캔과 병소리 만나 완성한 드럼 짝짝 비트를 더하고 신나게 보여. 역동적인 캔이에요. 화룡점정 기타 깡통 보컬리스트까지 합체 완전히 한 그룹이 되네요. 저녁까지 살아있네. 노래 진짜 치밀고 노래. 그리고 천장에 있는 건요. 스카이다이빙. 미션 임파서블. 하늘을 누비는 자유로운 경험도 깡통으로 표현. 아이디어 좋아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여요. 이게 바로 자유다. 아니 지금 표정이 입맛 보는 짜릿함에 절로 엄지 차. 안경 쓰고 7만 점 스카이 다이빙이에요. 짐라인입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짐라인도 있어요. 잘 만들었어. 깡통 무한 변신들. 각양각색 짚라인 즐기기.